과연 이온도 선수 어디로 착수했을까요? 주장으로 움직였을지? 아예 다른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막으니까 네. 여기를 하나 젖혀놨고요. 이 젖혀둔 수는 원래는 여기를 막았을 때 젖혀있는 이쪽을 젖혀있는 수가 훌륭한 끝내기이자 방어수단 그리고 후속수단까지 남기는 큰 끝내기인데 젖혔다는 뜻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상변을. 자상기를. 손 빼도 잡히지는 않는다. 젖혀있으면 그냥 호구치면 되니까요. 그럴 때 이 젖혀둔 것은 백이 두었을 때 젖히면 단수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교환을 해둔 거거든요. 네. 손을 빼고 여기를 왔고요. 이 수는 네. 늘면 바로 끊어서 단수를 치고 막아서 하변을 공략하겠다. 하변을 잡겠다라는 뜻이고 자, 선문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여기를 호구를 쳤어요. 흙이 받아야 되는 건가요? 당장은 안 받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잡으러 올 수는 없고요, 당연히. 이쪽으로 잡으러 와도 나머지 한 집을 내는 게 어렵진 않아요. 네. 뭐 이렇게 두고 젖힐 수도 있고. 정말 쌈치 뜨는 거 생각한다면 딴 애도 살긴 살았습니다. 좌변을 더 들어갈 수 있겠어요? 마지막 백은 그냥 좌변 깨졌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붙이는 순간. 그리고 정리를 하고 있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버텼고요. 이렇게 되면 좌변 쪽은 흙이 실리로 또 꽤 득을 받습니다. 이래서 형세 판단하기가 어려웠던 가득이군요. 네, 어렵죠. 지금도 여전히 어렵고요. 네. 확실한 건 집을 세보면 전 흙이 확정가로는 꽤 앞서 있어요. 확정가로는 거의 반면 15집은 앞서 있는 느낌인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두터움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괴롭히는 거. 우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 두 점 신경 쓰긴 써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또 흙집을 좁히면서 백집이 늘어나는 두터움. 하변에도 흙을 좀 압박하면서 조금씩 늘어나는 것. 집만 보면 흙이 꽤 앞서 있습니다. 백이 좀 두터움을 잘 살려나가야 되는 바둑이고요. 자, 이곳 지금 붙이려고 손이 나가는 것 같았죠? 개마 아직 안녕하십니까? 아, 그런 뜻인 건가요? 이쪽도 지금 거의 절대 선수이기 때문에 예. 뭐 당장 잡으러 가겠다라는 뜻은 아닐 거예요. 네, 여기 선수로 하고 막으면 이거는 정말 좀 문제가 달라지고요. 그럼 붙일 때 안 받아야 되는 건가요? 붙일 때 진짜 뭐 이런 쪽으로 좀 안전하게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곳에 돌이 쌓여 있어야 다음에 여기 괴롭혀갈 때도 여기 쌈짓뜨게 만들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그림을 백은 그려가는 겁니다. 이러면 또 한 점 잡으면서 흙집은 줄어들고 백집은 계속 늘어나고 네. 이게 이제 두터움의 효력이고 효과니까. 아, 정말 보이지 않는 두터움이네요. 네. 근데 다시 돌아가서 시간이 좀 걸려요. 박건우 선수가 그래도 시간 관리를 오늘은 잘했죠. 뭐 상대가 한참 전부터 초읽기 몰려있는데 아직까지 중요한 장면에서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는 판을 짜나가기 그리고 중반, 종반 앞으로 맞이할 국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네, 입장입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자리에 선택했고요. 이런 식이면 두 점 움직이는 건 안 나오겠는데요. 네, 이거 뭐 여기는 이제 실현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까워질 네. 것 같아요. 백은 막아달라는 이야기인데요. 막으면 이제 그때 또 이쪽 조여 붙이고 해서 여기만 흙이 나가는 걸 방비해두면 이건 정말 턱 밑까지 백이 추궁을 하면서 사활을 문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받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뭐 호구 치던지 좀 안전한 넷, 쪽으로 가야 됩니다. 5, 6, 7, 8, 9, 10. 바다도 좀 걱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네. 이거는 손을 뺀 거 아닌가요? 이거 괜찮습니까? 이현두 선수 이거 아니 여기도 지금 절대 선수거든요. 받아야 되죠. 받아야 되죠.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 여기 가면 이거 사활이 괜찮나요? 여기 나가는 수를 믿는다? 사실은 뭐 이런 한 점만 끊어 잡아도 네. 네.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수는 네, 나가는 수가 좀 맛이 나빴기 때문에 지금 끊어 잡는 수 자체로도 이제는 흙이 지금 이 안에서 공도를 깔끔하게 두집나는 공도를 만들기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바깥으로 나가면서 살자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좀 고생길이 열렸습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그 아래쪽 당하는 게 너무 싫었을까요? 네, 계속 버티는 거죠. 집으로 버티는 거죠. 버티는데 이제 이 전체 대마가 사느냐, 죽느냐, 또는 뭐 너무 많이 당한다든지 멀리 쫓기면서 우상의 피해를 본다든지 지금 백이 이은 그쪽 흙이 받아줘야 될까요? 받으면 이제는 이쪽은 완전히 막혔거든요. 여기를 끊어봐야 지금 이쪽 연결이기 때문에 네. 막으면 여기 정말 와서 이거 정말 상황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아까부터도 그럼... 그렇지만 여기가 맞아. 그나마 좀 탄력을 붙이면서 지금 눈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자리인데 이것도 여덟, 지금 괜찮은지는 모르겠어요. 8, 9, 막았어요? 이거는 점점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 가면 이 수가 지금 치명적인 이유는 막아서는 궁도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부분적으로도. 네. 근데 막지 않고 예를 들어서 바깥쪽으로 간다. 이게 선수예요. 이렇게 입구자로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 갑니까? 그걸로도 위험하다라고 보나요? 우선 아까보다 이 수가 놓여지니까 다시 흙 쪽이네요. 여기를 가는 게 훨씬 턱 밑까지 추격을 하면서 흙을 압박하는 의미가 있는데 근데 왜 박건우 선수는 시간도 많은데 여기 그렇게 빨리 뒀을까요? 여기 갔으면 네. 정말 뭐 사느냐 죽느냐 승부 흙이 자신 없는 승부였을 것 같은데 지금은요. 지금은 다시 안형이 볼까요? 나온 건가요? 여기 또는 이제는 이렇게 넓혀도 될 것 같아요. 넓히고 뭐 넓히고 하면 얼추 근거 나오지 않습니까? 박건우 선수는 왜 여길 안 갔을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이수로도 사실 여길 가고 싶은 곳이었는데 네. 이 대득을 봐놓고도 왜 여길 안 갔을까요? 날짜로 네. 자리를 잡았어요.
이수는 확실히 경솔했던 것 같아요. 뭐 그래프가 움직여서 뿐만이 아니라 여기 갔으면 상당히 위험했을 것 같은데요. 젖혀서 호구 치는 것까지 절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얘기해주신 대로 시간도 제법 남아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자, 이렇게 하고 또 잡으러 갑니까? 뭐 붙이고 아직 이렇게 남아있는 해서. 건가요? 근데 이거는 이미 흙이 탄력을 많이 받았어요. 잡으러 갈수 있는 형태에서는 좀 멀어졌습니다. 아까 급소 갔으면 정말 잡으러 간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도 있을 정도로 네. 흙이 많이 시달렸을 텐데, 이거는 글쎄요, 100이 어느 정도 득을 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잡힐 형태는 절대 아닙니다. 붙였고요. 이제 이으면 붙여서 다시 궁도를 좁히겠다는 뜻인데요. 예. 지금은 뭐 이렇게 비껴봤던지, 굳이 잊지 않아도 되는 거군요. 네, 이으면 붙여서 지금 100이 쫓겠다는 뜻이고요. 한 선수가 어렵긴 하네요, 흙도.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원도 선수는 살게만 하면 된다라는 쪽으로 지금 판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하변만 놓고 보면 하변 쪽은 여기 한수 두고 여기도 지금 선수로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끊거나 백을 좀 괴롭히는 수단 남아 있고요. 부친수가 생각보다는 흙도 받기가 껄끄럽긴 합니다. 이런 쪽으로 모양을 넓히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그래프가 많이 좁혀져 있는데, 네. 생각보다는 지금, 마지막 하나, 이렇게 둘, 받으면 위험, 셋, 이거는 다시 위험해지거든요. 네, 사정권 다섯, 안에, 공격권 안에 여섯, 들어갑니다. 일곱, 여덟, 모양은 여긴데, 아홉. 그렇게요. 이것도 깔끔하게 사는 궁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 여기 두고, 시중 가도, 네. 부분적으로는 못 삽니다. 빅도 아닌 건가요? 또 아니에요. 빅이 나오려면 이렇게 두고 치받고, 치받고 이런 궁도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게 네. 빅인 듯빅 아닌. 네, 나중에 결국 여기가 메워지면 이곳이나 이곳을 메워야 되는데 한 집이 안 나고 저쪽에 공백이 있으면 빅이 아니고 잡힌 형태죠. 네. 헷갈릴 만한 형태네요. 네. 지금은 뭐 정말 지그재그 그래프인데, 대마가 아니어도 혹시 집으로도 봐야 된다는 그럴 얘길까요? 수도 있어요. 여기 이미 좀 100이 집으로 득 봤죠? 네. 100이 당장 잡으러 가는 것이 조금 확실치 않다. 그럼 이런 곳부터 먼저 위협 사격을 할수 있거든요. 네. 받을래? 받으면 잡으러 가고, 안 받으면 또 집으로 득 보고, 뭐 이런 좀 즐거움이 있어서, 자, 당장 잡으러 가는 것과 또 주변에서 위협 사격을 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두점 움직이는 거 이런 거는
아예 없어졌고, 이럴 줄 알았으면, 정말 이럴 줄 알았으면 밀고 나뢰짝 갈걸 그랬죠, 흙이. 네. 아예 두 점은 그냥 가능성 제로로 보더라도, 이쪽이 집으로도 그렇고, 백에게 활용당하는 부분도 그렇고, 훨씬 더 단단했거든요. 어차피 못 나갈 거였다면 네. 해두는 편이 더 근데 또 나았겠네요. 당시에는 이 미련이 있어서. 그쵸. 정말 나가는 그림이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주변이 워낙 두터웠어요. 네. 자, 지금은 이쪽에서부터 찔러 가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흑의 입장에서는 좀 괴롭습니다. 받게 여기를 되면 받을 순 없어요. 이거는, 바로 잡으러 가나요? 그냥 바깥으로 둬도 못 사는 정도예요. 아, 네, 빛도 그렇네요. 안 나고. 이렇게 찔러 가면, 네. 반대로 받아야 되나요? 괴롭긴 괴로운데요. 이렇게 받아야 되면 뭐 집으로 이미 또 백은 득받고. 네. 그 자리에 얘기해 주셨던 그 자리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있는 거는 아예, 이제 안 네. 되고 좌변 한 점을 잇는 건 어떨까요? 여길 잇는 게 말이죠. 좌변 쪽으로 터져 나가는 수가 있지만 백이 지금도 여기를 현수로 하고 잡으러 갔을 때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뭐 정말 솔직하게 이렇게 잡으러 갔다. 뭐 이제 마지막 그리고서 네. 나가서 사느냐 죽느냐. 네. 이거 뭐 서로 떨리죠. 네. 위험해 다섯, 보이기도 하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은 것과 비슷한 네, 건가요? 비슷한 맥락이에요. 근데 이 자리는 아니었다고 꼬집는데. 백도 지금은 뭐 다른 선택 없어 보입니다. 이한점 잡는 네. 순간 사니까 있고 또 당장 터지니까 젖혀서 허구치는 수 선수하고 이제는 정말 4화 승부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림 나오면 자체로는 깔끔하게 잡혀 있고 밖으로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한집 나느냐 안 나느냐 그냥 이게 바로 승부가 되겠어요. 아까 얘기해주신 사전 공작도 안 하는 건가요? 사전공작. 깊은 한숨이. 이런 거 하나만 들으면 그래도 도움 될것 같네요. 네. 아, 그리고 혹시. 아, 이런 거는 의미가 없겠죠. 아, 네, 이거 패요. 뭐, 지금은 의미가 없겠죠. 네, 지금은 그냥 이렇게 두고 잡으러 가는 승부 될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정말 4할 승부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바둑의 중앙 생사승부가 나오네요. 네, 흙은 집으로 버티고 백은 네. 두텁게 두다가 기회를 노려서 지금 결국은 4할 승부로 갈것 같고요. 지금 먼저 허구 치는 거는 좀 손해 같아요. 이거를 두고 여길 두면 여길 잊지 않고 흙이 잊지 않고 뭔가 할수 있습니다. 돌려면 먼저 네. 잊고 여길 잇는 걸본 다음에 허구 쳐야 돼요. 수순이 중요하네요. 허구 먼저 허구 쳤어요? 칩니다. 이거는 우선 집으로는 좀 손해거든요. 왜냐면, 잊고 만약에 흙이 다른 곳을 둬서 끊어잡고 집으로 가는 그림이 나올 때는 호구가 웬 말입니까? 이어야죠. 네. 그렇죠?
집으로 뭐 최소 한두집 이상 손해를 보고 다시 여기를 이을 텐데, 이쪽만 이어주면 이제 다시 사 잡으러 가는 쪽으로 그림이 돼서, 이거는 뭐두 집이건 세 집이건 여 집이건 상관이 없지만, 네, 근데 여기서 이을 때 흙이 여기를 잊지 않고 뭔가 다르게 버텼을 때는 이수는 먼저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거라, 그렇네요. 숫은 좀 잘못됐어요. 이수로는 여기 먼저 이어서야 됩니다. 뭐 흙도 지금 안칠수 없고요. 단수 친 다음에 이은 다음을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있는 거는 이 넷, 그림은 꽤 위험해 보이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아, 심지어 이거 뭐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그냥 잡혔고요. 그러니까 여길 때 흙도 못 있네요. 근데 여기서 패네요. 굴복까지 아, 시켜준다는 굴복시키고 건가요? 여기까지 끊어잡아서 굴복시키겠다. 그런 얘기죠. 여기를 이렇게 굴복을 하면 네. 끊어잡는 수까지 굴복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놓고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팩감이 많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은 호구의 호구도, 수순도? 네, 이해는 됩니다. 예. 다 굴복시킬 수 있으면 상당히 일리가 있고요. 팩감으로 흙이 버티면서 뭐 여기서 중앙을 살고 패를 버티는 흐름이 된다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다 이렇게까지 굴복만 시키게 된다면 이거는 백이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흙이 다 해줄지. 우선 팩감을 따져봐야 할 텐데, 뭐 이런 자리들이 다 팩감이라면 아무래도 백 쪽이 좀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백감은 흙, 백이 좀 많겠죠. 지금 둔 자리도 흙은 좀 조심해서 받아야 되네요. 그냥 막으면 안 되는 건가요? 막으면 이렇게 단수를 칠 테고, 여기서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따내면 여길 단수를 쳐서 이 다섯 점이 단수죠. 따내면 아따. 이어서, 네, 요거는 딱 걸렸어요. 여기가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 받을 때 조심해서 이렇게 받으면 별일 없고요. 막는 것도 안 되는군요. 근데 막더라도 이때 눈치채고 다시 물러나면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히 큰 수는 안 나는데, 아, 네. 마지막 하나, 무심코 둘, 막고 따냈다가는 셋, 이건 바둑이 바로 넷, 끝나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젖힌 수는 자체로도 좋은 끝내기네요. 이게 있었군요. 만약 팩감이 좀 부족하다고 본다면 아예 상변을 늘어서 받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요. 예. 이렇게 되면, 근데 백이 호구 친 수가 이제, 뭐, 나쁜 수는 아니게 된 거죠. 마지막 뭐, 하나, 괜찮은 수가 된 거죠. 둘, 이렇게 될 수도 셋, 있겠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었어요. 이어서 버텼다는 건, 이거 고스란히 당해주겠다는 생각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어느 시점에선가, 이 패는 계속 버텨나가겠다라는 네, 뜻이겠고요. 백도 지금은 안 합니다. 자, 이었을 때 여기 있는 거는 지금 위험해 보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그냥 다 잡히는 그림, 잡히는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이 최소한 이 일곱 점이 뜯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기 있는 건 아주 위험하고요. 치받거나 뭐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걸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를 둬도 잡으러 가는 그림이 됐을 때 굉장히 위험하죠. 역시 위험합니다. 마지막 정말 하나, 치받아야 되나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곳이 일곱, 급소일까요? 여덟, 아홉. 아, 붙여서 붙여서 비슷한 까지요. 맥락인 것 같아요. 여기 돌이 오면 흙이 다음 수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붙이는 수를 통해서 흙이 여기 돌을 얻을 수 있으면 네. 다음 수로 이렇게 넓혀서 이거는 사는 궁도로 보이거든요. 백이 찌르고 들어와도 이게 잘 안 잡힙니다. 뭐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이쪽으로 단수 치면 되니까 여기를 그러니까 얻어내겠다는 뜻이에요. 백이 이렇게 뭐 잡겠다라고 한다면 이 돌을 버리는 산이 있더라도 여기만 단수 치는 돌이 오면 흙이 살 수 있습니다. 네. 백은 그러면 여기서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제는 그 붙인 한 점 정도 잡고선 돌아가는 길을 백이요? 네. 많이 아쉽죠? 아쉽나요? 네, 많이 아쉽죠. 우선은 두 점을 끊어 잡았고요. 끊어 잡고 막으면 치중을 갈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눈 모양을 좀 없애면서 공격을 하겠다. 네. 여기는 그래도 우선 막 막아야 될 네, 막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이제 백의 선택인데요. 그럼 단순히 이런 곳을 막는 건 이건 흑돌 숨통이 트입니다. 여기를 치받을 때 흑돌이 여기 오면 산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네. 뭐 이렇게도 살고 사는 수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면 백이 뭐 어떻게든 잡으러 갈 때 선수한 집만 나 있으면 이렇게 둬서 거의 사는 형태가 나와요. 이걸 뭐 이렇게까지 억지로 계속 잡으러 가기는 어렵습니다. 터져나가는 모양이 좋아서. 백이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치중, 선치중 후행마 이런 대로 가는 게 급소로 보입니다. 만약 잡으러 가는 그림이라면 흙이 살게 돼도 바둑이 그냥 끝이 날까요? 백도 근데 벌어들인 게 있긴 있죠. 조금씩 여기 조금, 중앙 조금 한 점 잡아서 챙기는 거 계산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단순히 대마 사활만 놓고 보면 잘 안 잡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치중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치받으면 흙의 궁도를 좁혀가기가 쉽진 않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해도 이 한 점 요석이고 어딘가를 둘 때 여기만 돌이 오게 되면 거의 사는 궁도가 나와 있네요. 네. 백은 좋다는 것은 치받는 건 어떨까요? 여기요? 예. 막으면 이쪽으로 젖히나요? 젖히면 치받아 갑니다. 막으면 이쪽으로 두어도
와, 이렇게 쫓아가는 게, 이 모양이 나오면 은근하네요, 백도. 들여다보는 교환은 미리 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흙이 받을 때. 여기요. 네. 이거 100% 받는지 마음이 바뀌어서 살 수도 아, 있죠. 네. 네. 지금도 사실 마음이 바뀌어서 이렇게 살 백이 끊어놨기 때문에 살려면 이렇게 좀 사네요. 그렇죠? 지금 끊어둔 교환을 했기 때문에 아 그냥 살기만 할 거야라고 한다면 여기 두면 살 수는 있어요. 그렇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 네. 살리겠다는군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때 아직 한번 뒤를 돌아볼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다 이었을 때는 네. 치중을 당하게 되면 우선 손 빼는 순간 근거도 문제가 되지만 이 7점과 이 7점 네. 뭔가 무사하진 못할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버틴다. 그러면 이건 전체 사활이 다시 문제가 됩니다. 네, 들여다볼 때 살게 되면 네. 그냥 사는 그냥 사는 것보다 것보다 못하죠, 사실. 보태준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저는 산다면 그냥 사는 방법 하나. 여기도 쓸 때는 그러면 뭐 정말 다 버티는 그림 나올까요? 나올 수도 있겠어요. 네. 어렵네요. 여기나 안쪽 둘 중에 하나 들여다봐야 되는 형태이고, 여기 들여다보고 싶네요. 우선은 그래도 여기 들여다보는 게 급소로 보입니다. 아, 그쪽입니까? 네. 어디든 우선은, 네. 네. 여기서 흙이 다시 그냥 냉정하게 둔다면, 그래도 이 교환은 흙이 끊었을 때 손해가 되는 거니까, 백은 그렇게 둘수 있고요. 있는다면 이거는 정말, 다시금 한번 잡으러 가는 그림 나올 것 같아요. 다른 곳을 두면 젖히는 수. 이런 식의 그림이 되면은 한 집도 안 나거든요. 끊을 수도 없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을 수 있나요? 여덟, 아홉. 아, 냉정하게 달아뒀어요. 살았는데, 이거면 이거, 그냥, 눈뜨고 손해봤어요, 흙이. 네. 뭐, 냉정한 선택이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냉정한 선택이라고 한다면, 한수 전에, 두수 전에 냉정했어야죠. 아, 이렇게 되면, 이 수는 꽤 악수입니다. 네. 아무튼, 그래도 살았고요, 100%. 뭔가 약점을 만든다던가 선수를 쥐었다는 거에 만족도 안 되는 건가요? 만족하기는 이거 좀 많이 약속이 나죠. 왜냐면 백이 나중에 이쪽에 돌이 오고
중앙을 막았을 때 여기를 둬야 중앙을 막는 이 중앙 쪽에 집이 나는데 네. 바깥쪽에 거기서 이렇게 끊겨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딱 봐도 이교환까지 해줘야 되니까 최소한 두세 집은 손해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교환은. 또 끊어 잡기 전에 손질을 해둔다는 건가요? 아니, 지금 끊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아... 뭐 이런 곳이라도 붙여가야 됩니다. 네. 붙이고 뭐 살집을 붙인 다음에 끊어야 다음에 의미가 있지. 지금 끊고 이렇게 잡기에는 흙이 그냥 이런데 오면 여기 네. 불어나는 것은 사실상 지금은 크지 않아요. 근데 이교환이라면 붙이는 거는 어려워졌을 것 같은데요. 이으면 그때 다시 붙일 수 있다라는 이건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흙이 이쪽으로 버텼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교환이 좀 악수 가능성이 있어요. 상변으로는 못 받는 건가요? 여기요. 어? 좀 많이 열버지죠. 네. 많이 열버집니다. 이거는 좀... 많이 당할 것 같고요. 마지막 네, 그쪽으로 받는 게 괜찮아 보이죠. 그러니까 박건우 선수의 의도는 이렇게 받으면 여기 또 붙이는 거 딱 해서 위로 아래로 다득을 보려고 했는데 자, 이쪽으로 받으니까 이제는 상변 쪽에서 활용하는 수단 없어졌습니다. 이 원도 선수가 끈질기게 버틸 거 버티고 살려낼 거 살려내고 하면서 지금까지는 잘 이끌어온 것 같아요. 자, 끊어서 자, 이제 아예 다른 곳으로 갔어요. 이렇게 되면 그냥 개가바둑, 계산바둑으로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자, 공격을 통해 백이 득을 얼마나 받느냐, 그것이 중요한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여기 막는 다섯, 수가 커졌습니다. 여섯, 네. 여덟. 들어가네요. 네. 백이 여기를 끊었다는 이유는 끊었다는 뜻은요. 흙이 끊어와도 양쪽 모두 걱정이 없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양쪽 모두요. 그러니까 하변은 이미 살아 있으니까 이제 중앙 쪽이 여기 끊어왔어도 중앙 쪽 걱정 없이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끄는 거거든요. 하변도 지키고 중앙도 확실하게. 그 순간 사실은 여기 늘거나 한 칸이 절대 선수였죠. 사실 백도 이걸로 원래는 이쪽까지 두고 끊는 게 정확한 수순이었던 것 같고요. 자, 박건우 선수 이제 정리 들어갑니다. 아, 얼마나 두터움을 집으로 환산시켜서 계산승부, 계가승부로 이끌고 갈 수 있을지 좀 상당히 긴 바둑 이제 끝내기 승부로 갈 것 같아요. 네. 중앙은 하나 받아야겠고요. 네, 받는 것도 이렇게 두고 선수를 잡아서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게 가장 무난하겠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거기를요? 그것도 큰 자리인가요? 크긴 크죠. 엄청 큰데, 저는 그래도 상변이 크지 네. 않을까. 이게 몇 집인가요? 한 집, 한 집,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집. 여덟 집까지 될수 있네요. 엿끝내기 여덟 집이냐, 아니면 상변이냐였는데, 엿끝내기 여덟 집 선택했습니다. 상변을 차지하는 자리도 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엿끝내기니까 상대에게 이제 선수로 당하는 것보다는 역으로 차지를 했으니까 단순 크기만 비교하면 상변이 클수 있겠지만 이쪽이 네. 낫다라고 본것 같아요. 저 모르겠습니다. 봐도 잘 모르겠네요. 갑자기 왜 빨리 두죠? 어려운 장면인 것 같은데. 중앙을 선택했을 때부터 이미 마음속에 정리 준비가 다 되어 있던 건가요? 좌변도 클것 같고요. 네, 좌변도 흙이 두칸 정도 미끄러지는 것. 아까 얘기해 주신 그 좌상을 굴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그것도 변수네요. 궁금해요. 이거 흙도 당장 구분구분 늘어서 받아주진 않을 거거든요. 계속 따내면서 버틸 겁니다. 네. 그리고 백도 이미 팻감이 어느 정도는 한정적으로 바닥에 났어요. 여기서 혹시 반발하는 수단도 있을까요? 반발이라면 이렇게 두고 단수 치고 막으면 이두 점은 어디 멀리 못 갑니다. 네. 이렇게 두면 여기 그냥 쉽게 단수 치고 끼워 있는 것까지 선수거든요. 이러고 끝내기를 흑이 선수로 차지했을 때 백집이 늘어나긴 했지만 흙이 또 깔끔하게 정리되면서 선수를 잡아서 이게 득인지 아니면 그냥 늘어주거나 그냥 받아주는 게 득인지 네. 그걸 놓고 고민을 하고 있네요. 아니면은 젖히고 찝는 것까지 안 될까요? 이렇게요. 네. 이게 되면 흙은 큰일인데요. 근데 늘고 조여야겠어요. 줘야 네. 되겠죠? 단수 치고 이제 막는 데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귀 쪽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조여 붙이고 끊는 수가 돼야 되겠죠? 네. 이게 절묘하게 근데 단수 치고 여기 단수가 듣는 순간 네. 흙의 수가 느네요. 아슬아슬하게 안 됩니다. 중앙에 젖히고 단수가 찝는 수. 있네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그나마 가장 좋은 그림으로 보입니다. 백이 후수라도 중앙이 다 집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네. 후수라도 이게 가장 좋아 보이는데요.
젖히고 단수 칠때 흙이 빠져나오는 건안 되는 건가요? 여기 젖히고요. 이렇게 단수 그리고 쳤을 때. 네, 나가는 수가 안 되는 건가요? 여기요? 네. 아, 이렇게까지. 아, 여기서 또 단수, 나가는 거 말씀하신 네. 거죠? 이렇게. 아까 그러면, 중앙 단수 당했던 게 기억이 나서. 네. 이거는 이제 이쪽 단수를 치고 네. 넘어갔을 때, 여기 뭐 없고 여기 뭐 없으면 이제 잡히는 형태가 되죠. 젖히는 쪽으로 가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그쪽으로 가고, 네. 네, 베개 입장에서도 최선의 정리로 보입니다. 단수 치고, 끼워서 있는 데까지 흙의 권리. 그 다음에 흙이 좌변 쪽, 이런 정도 선수할 수 있고요. 아, 지금 여기도 엄청나게 큰 자리가 있죠? 여기가 지금 좌변보다 오히려 더큰것 같아요. 백이 젖혀 있는 것과, 여기 역으로 이쪽을 단수 치게 되면 따내는 것까지 절대 선수거든요. 네. 다섯, 지금 여섯, 일곱, 여덟. 엿끝내기 역시 중앙과 중앙과 거의, 네, 비슷하군요. 비슷한 느낌. 중앙보다도 오히려 더 크겠습니다. 참 보기에는 그변 쪽이 훨씬 더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히려 눈에 보이는 큰 자리보다 보이지 않는 그 엿끝내기 자리들이 더 크니까 다른 곳은 없는지 찾아보게 돼요. 네, 여기 우선 둘, 눈에 보이는 곳 셋, 중에서는 커 보이고요. 그렇다면 다섯, 단수 치고 여섯, 여기 결행한 일곱, 다음에는 이쪽 여덟, 와야겠네요. 아홉. 네, 거기는 이제 흙의 권리입니다. 계산을 좀 미, 해보셨던 것 네, 뭐, 같은데. 저는 계산해봤자, 뭐, 정확도는 많이 떨어지겠지만, 이 폐가 굴복이 된다고 하고, 네. 여기도 백이 굴복을 시킬 수가 뭐, 굴복을 시킬 수가 있으면, 이렇게나 이렇게. 백 쪽에서 좀 봐주시는 것 마지막 같아요. 네, 이제 백이 좀 둘, 패라는 패는 다 셋, 굴복시킨다고 넷, 계산을 하고 다섯, 여기까지 만약에 여섯, 마지막 끝내기를 차지하고 일곱. 계산을 하면 네. 그쪽이 뒤집니까?
끊어 잡을 수 있는 건가요? 끊어 잡으면 여기를 단수 쳐서 조여 붙이기 때문에 이게 득이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럴듯합니다. 이것도 상변 쪽은 반대로 조여 붙임 당하기는 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백한테 이제 이런 이 굴복, 패로 인한 굴복을 당하는 것보다 먼저 찝는 게 낫다. 잊게 만들면 이건 대득이거든요. 네. 그 아까 굴복당하는 그림의 계산서는 어떻게 나왔던 건가요? 그 그림은 정말 미세하게 백이 좀 괜찮지 않나. 백이 다 한 거죠, 사실. 네. 여기 패 굴복 다 시키고 여기 굴복 시키고 여기까지 백이 갔으니까요. 사실. 지금 이현도 선수가 다른 길을 찾은 거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 경계선이 좀 달라졌는데 아까보다 흙이 좀 득봤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것도 백집이 제가 생각보다는 5번 백집이 한 3집 줄었고요. 요 놓고 따내게 만든 형태가 아까 백이 그냥 있고 나서 백이 굴복시킨 것보다는 백집이 한 3집 줄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대신 흙집도 흑집이 아까랑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단수치는 아 단수가 백이 못 들어가는군요. 단수치면 뭐 백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까 여기 단수요? 아 아니요 흑이 젖히고 한 젖히는 자리까지 다 하고요. 제가 백이 막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자충인데. 아 여기요. 네. 여기요. 네. 나중에는 그렇죠. 따낸 다음엔 되는데 그 전에 흑이 이제 지키게 되겠죠. 이제 흑집은 아까와 비교해서 8반 아까는 흑이 17집으로 제가 계산을 했다면 지금은 9, 18집 한 집 더 낮죠? 100집은 석집이 줄었고 아, 네. 그러면은 아까 개가랑은 완전 달라지죠? 그러니까 100이 정말 100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을 때의 계산과 지금 이원조 선수가 비틀어서 이 계산과 거의 넉집 차이. 이거는 계산이 완전 달라지는데. 이렇게 하고 우하까지 가겠네요. 이 계산이면 흙이 오히려 조금이라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계산이면. 지금 찝은 수가 좋은 수로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찝은 수가 좋은 수예요. 나중에 이쪽도 약간 차이 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두고 막았을 때도 이게 다음에 또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여기도 미세하게나마 흙이 플러스 요인이 있거든요. 자, 찝은 수는 정확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잊고 정리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득입니다. 네. 그러면은 아직 이 바둑 모르겠는데요. 아니면은 오히려 네 오히려 흙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미세하게 백이 괜찮지 않나라는 느낌이었고 백이 다 했을 때 네. 이거는 여기만 지금 단순히 여기만 놓고 봐도 흙이 득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정말 딱 거의 넉집 가까이 득을 보는 거거든요. 제 계산이 틀리지 않았다면. 네, 그 흙이 지금 상변 밀었을 때 네. 백도 우와 선수로 못 하는 여기요. 건가요? 여기를 뭐 두면 여기 또 절묘하네. 이게 이렇게 굴복시킨다고 보면은 절대 선수인데 네. 아 이게 또 이렇게 받고 또 손 뺄 수가 있어서 네. 따내면 따내고 그러니까 이 젖혀 있는 수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끊는 수가 절대 선수예요. 이렇게 돼야 이게 가치가 커지는데 네. 흑이 여기서 손을 뺍니다. 뭐 예를 들면 상변을 둬서 손을 빼고 여길 끊을 때 따내서 후수 잡는 게 아니라 또 여기를 단수를 쳐요. 한 점을 따내면 다시 여기를 따내서
석점을 다 따낸 거죠. 네, 100도 다시 하나 따낼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100이 집으로는 많이 들어갔지만 선수는 또 흙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큰 자리가 남아있으니까. 아. 그래서 이 젖혀있는 수가 선수 8집 이라고 하기에는 좀 모자란 부분이 있네요. 그 부분 때문에. 치받아서 받을 수가 있군요. 네. 그래서 지금 흙이 여기를 밀 수가 있었고 여기까지 지금 끄는 거죠. 끄는 수는 뭔가 있나요? 끄는 수가 의미가 있나요? 당연히 이렇게 받아주길 바라고 이거는 집으로 그냥 득입니다. 그렇죠? 100이 이렇게 받아줄 리는 없고요. 네. 아래로 받는다고 하면 득이 됐을까요? 여기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두었을 때 있는 건 이쪽으로 잡히고 단수도 이쪽으로 잡히지만 이쪽 단수를 네? 치면 해결이 되죠. 양쪽이. 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손해는 없다. 아, 손해는 없는 손해는 건가요? 손해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금 박건우 선수가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백이 당장 걸리는데요. 지금 손이 여기로 왔거든요. 아, 느는 자리가 아니었고요. 네.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요. 여기 수 안 나는 것만 확실하면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 우선 흙이 건드려서 득본 건 전혀 없죠. 이 수와 이 수의 교환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데 문제는 네. 여기 돌이 오는 순간 아까 끊어잡는 수 선수 정도로 저희가 봤잖아요. 이것도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는 팩감을 따져봐야 되지만 근데 박건우 선수가 준비한 수가 뭐냐면 여기를 늘어요. 네. 그러면 흙이 지금 급하기 때문에 뭐 좌변 끝내기를 하거나 여기 끝내기를 하잖아요. 이때 끊어잡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미끄러져 갑니다. 이렇게 깊게까지요? 네. 이 패는 이제 팩감을 봐야 되겠지만 만약 호구를 쳐서 차단하면 호구를 쳐서 차단을 하면 단수를 치고 끊고 이 패는 이제 계속 버틴다는 가정하에 단수 칠 때 이어서 양자충이에요. 헉 소리가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 돌이 있어야 됩니다. 아, 네. 이때는 세 칸까지 띄어서 여기까지 네 가서 이어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두고 끊어서 이건 수가 나거든요. 네. 아, 이건 있겠네요. 여기가 조금 재밌는데 이 미끄러져 갈 때 네. 있습니다. 이 패는 계속 중간중간에 흙이 한 번씩 따내겠죠? 네. 뭐 패를 계속 굴복시켰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두고 양패 모양을 만들면 아, 이건 안 되죠. 이거는 그냥 이 패를 양보해도 사활이 걸려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게 이야기가 돼요. 하나 젖혀놓고 여기 두는 게 말은 됩니다. 박건우 선수 노림은 있어요. 근데 젖힐 때 흙도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단수를 쳐서. 여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상점 벽해가 되죠. 이렇게 두고. 이거는 또 귀로 또 수익기가 번져나가겠네요. 네. 흙이 좀 떨리지 않나요, 이건? 많이 떨릴 것 같아요. 당장 수상전 자체가. 네. 그 변에 석점 잡는 거 보고 했는데 귀가 더 크게 들어가겠어요. 네. 자, 이제 박건우 선수도 초육기에 들어갑니다. 어, 벌써 들어갔습니까? 젖히는 수가 그럼 가능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두면 이제 이현도 선수도 이 수는 살짝 실수지만 여기 박건우 선수가 오는 순간 네. 아, 이 놀이 있구나. 하고 이제 깨닫죠. 이거는 이제 이수는 딱 보이거든요. 여기 상대가 여기 두면 눈치를 채거든요. 네. 그럼 아마 2패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네. 이제 흙도 빨리 따내서 여기를 지키고 백도 굴복시키려고 할 테고. 아, 그래서 박건우 선수의 손이 나왔다가 바로 다시 또
주지 못했던 거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왜? 되면 의미가 없죠. 이거는 흑이 아예 손해가 없어졌어요. 왜 가려다 말았을까요? 왜 폐가 안 된다는 백감이 거였나요? 없다고 봤을까요? 이거는 오히려 흑이 백감으로 보던 뭐 네. 득봤습니다. 근데 폐가 안 된다고 해도 갔으면은. 네, 손해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 자체로도 여기는 빨리 흙이 따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 아까 저는 이게 다 100이 굴복시킨다고 계산을 하고, 여기도 100이 굴복시킨다고 계산을 하고, 끝내기로 가면 100에 약간 우세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이미 흙이 거의 마지막 넉집 하나, 득받거든요. 네, 셋, 여기가 나중에 넷, 뭐가 있는지 다섯. 모르겠습니다만, 넉집 득받고, 그 계가라면은 지금, 네, 이거 다 당하고 이렇게 돼도 흙이 반대로 조금이나마 좋습니다. 여기도 그럼 100이 패로 다 버텨야 될까요? 아, 그럴까요? 어느 순간 이거를 흑에게 당하는 것보다는 이거라도 지금 뭐 패라는 패는 다 굴복시켜야 될것 같아요. 네. 자, 패감 우상에서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제 계산으로는 이 패를 굴복시켜도 이패 굴복 못 시키고 그냥 가는 건 흑이 조금이라도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은 여기 굴복시키고 여기 누가 굴복시키고 굴복시키고? 가도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미세하나마 흑 쪽이 아닌가 싶을 정도고 그냥 가는 건 여기 당하고 흑이 선수 끝내기로 가면 흑이 좋습니다. 그만큼 이현도 선수 찝는 수가 정확하고 날카로웠네요. 그렇네요. 일단 백은 우상의 패감을 좀 믿고 다 버텨가야 될것 네, 지금 같고요. 이 패감 쓰면서 끝내기 겸해서 다 버텨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포스트 시즌 들어오면 여러 해프닝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라면, 패감을 썼는지 안 썼는지, 한 네, 번 반칙패가 나온 적이 맞습니다. 있었거든요. 네, 잘 기억해둬야 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 기억으로는 상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김현찬 선수가 한번 승리를 거둔 바가 있었죠.
박민규 선수 아니었나요? 아, 박민규 선수 맞아요. 네. 저는 김현찬 선수인지 기억이 안 나요. 박민규 선수만 기억이 났었는데. 찰떡궁합이네요. 자, 여기를 왔다는 건 네. 입에 못 들어오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백도 팩감이 우상 말고는 별로 없지 않느냐. 자, 입에 들어가면 여기 팩감이 많이 있는 거 맞겠죠? 와, 아,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면 흑도 팩감을 적은 팩감을 써선 안 되겠네요. 네, 큰 팩감, 큼직큼직한 이거 정도는 다 쓸 수 있겠네요. 지금 이거 굴 이 패를 좌상 패를 굴복시키더라도 이패 굴복 못 시키면 흑이 이긴 것 같고요. 최소한 네 그냥 간 네 그냥 가는 거는 안 될 것 같고 여기까지 굴복을 시켜야 되는데 이 패는 흑의 입장에서 조금 편해지죠. 이제 사활이 걸린 패가 아니다 보니까 뭐 이런 패감 조금 작은 패감들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패를 그러니까 백이 굴복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근데 그냥 굴복 못 시키고 여기를 간다라고 네. 하면은 따내고 흑이 선수로 끝내기를 하게 되면 흑이 조금 남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상변에 이원더 선수가 끊어놓음으로써 흑도 팩감이 나오게 네, 된 건가요? 많이 나왔고요. 흑 쪽으로 지금 계속 잘 풀리고 있어요. 사실 저도 그렇고 계산이 어려운 바둑이었거든요. 여기 붙이고 나서 경계선이 그어질 때도 사실 계산이 어려웠는데 여기 집으면서부터는 계산하기가 좀 편해졌습니다. 뭐 변수도 많이 줄어들고 지금은 뭐 좀 더 훨씬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만약에 흑이 이긴다면 이수가 승자 같아요. 이수가 놓이면서 흑의 앞길이 뭔가 시야가 탁 트인 느낌. 그냥 입고 끝내기로 갔으면 패에 다 굴복당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개가 바둑에서 이수가 오면서 정말 시야가 탁 트인 느낌이거든요. 지금도 아직 한참 남았고 큰 차이 아닙니다 분명히. 근데 정상적으로 가면 흑이 조금이라도 남길 것 같아요. 지금도 고민을 하는 게 이어서 두면 백이 팩감이 한 개, 두 개 더 나오고요. 그냥 받으면 이제 하나만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만 나오죠. 네. 이렇게 두는 건 손해 팩감이니까. 근데 이게 집으로는 조금 손해예요. 있는 것보단. 대신 지금 패를 중시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끝내기 수순에 따라서 어느 선수를 적어야 할지 계속 그렇겠네요.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바둑이 한 5시간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체력 부담 상당할 것 같거든요. 네. 자, 이원도 선수가 이 끄는 수도 결국은 이수 통해서 지금 팻감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 둘, 셋. 지금 네 번째 팻감. 여기는 원래 있었던 팻감이라 하더라도 네. 다섯. 먹여치고 한번더 먹여치는 것까지 되니까 지금 여기가 한 7개가 팻감이 나왔고요. 그 사이에 백도 팻감을 써가지만 흑이 이렇게 버티면서 이제는 패를 옮겼을 때, 백이 만약에 이 패를 굴복시키려고 했을 때는 이제 굴복시키기가 만만치 않아지는 거예요. 흑도 다 굴복 안 당하기 위해서 우상을 이렇게 받았겠죠. 네, 지금 여기 있는 것도 팻감을 고려한 수고. 마지막 하나, 진짜 안 되나요, 근데? 셋, 한 팻감 있으면 넷, 되는데. 한 팻감이, 어? 가네요. 여섯, 아, 이쪽 따내는 것과는 지금 사이즈가 달라졌다. 이게 그 얘긴데, 그런가요? 아까는 팻감이었지만 네. 여기 집까지도 차이가 있어서 지금은 이미 득받고 팻감 아니다. 자, 우선은 변화가 좀 생겼고요. 어? 그것도 됩니까? 그거 되는 게 맞나요? 넘어가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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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내면, 찝어서. 단수 치고 이으면, 여기 단수 치고 이어서. 이거 큰일 난것 같아요. 이건 잡혔고요. 이건 흑이 안 되죠? 네. 자, 그러면 넘으면 이렇게 될 붙여서 수밖에 없습니다. 패를 계속 한다는 건가요? 이건 패를 이겼을 때도 흑이 엄청 손해봤고요. 원래는 이렇게 패를 하고 따내야 되는 게 네. 이렇게 패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 엄청 하나, 손해봤고요. 둘, 셋, 갑자기 이게 넷, 뭡니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넘어갔죠? 아홉, 이거 못 봤을 거예요. 이원도 선수, 이거 제가 본게 맞다면 이원도 선수가 두고 나서 바로 안거 같거든요. 약간 네. 미세한 뭔가, 네. 아니, 뭐한. 뭐죠? 다섯 점이 먼저 단수되거든요. 아, 이게 뭐죠? 제가 뭐못본게 있습니까? 일로 단수 치는 건안 되고. 뒤로 단수 치면 이으면, 그냥 잊기 전에 여기를 단수 하나 먼저 치면 여긴 후수한 집입니다. 네. 여기는 무슨 수로 선수한 집을 만드나요? 뭘 착각했을까요? 뭐 설마 바꿔치기로 이겼을 리도 없고. 무슨 상황이죠, 지금 이게?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대로 잡힌 건가요? 잡혔죠. 여기를 잊지 않고, 여기를 이어도 여기를 먼저 단수 치면 후수한 네. 집이에요. 이 수를 생략하고 이으면 여기 꼬부리는 수가 선수여서 5점 희생하고 뭔가 이쪽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 단수 치고 있는 순간 후수한 집이기 때문에 이쪽을 뭐 하자고 뛰어도 그냥 이렇게 받아도 됩니다. 잡을 때 다시 돌아가면 돼요. 네. 야,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러면
일단 바꿔치기 하고 봐야 되는 건가요? 마지막 지금 냉정하게 판을 다시 봐야 되는데 우선 일곱, 시간이 없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승부가 아예 지금 뭐 아예 달라졌어요. 네. 뭐 개가 승부가 아니라 뭐 흙이 술을 낼수 있느냐, 뭐라도 얻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승부가 됐고요. 갑자기 전혀 이상해졌습니다. 다른 길이에요. 사실 흙이 그냥 패 굴복 당했어도 조금이라도 남는 개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끝까지 패를 최선을 다하려다가 지금 야, 화두기 이게 정말 포스트 시즌인가요? 선수들의 심장 싸움이거든요, 사실 포스트 시즌은. 백이 가령 뭐 어디를 두었을 때 하변 쪽을 뭐 이렇게 잡을 수 있다거나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한 점을 끌고 나와야 되는 건가요? 끌고 나와야 뭔가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겠죠? 네. 지금 흑이 원하는 거는 뭐이한 점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조금 더 시끄러워질 수가 있겠네요. 이 전체 대마도 아직 완벽한 사활은 아니라서 뭐 네. 이런 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은 나와야 그래도 뭔가 이야기가 됩니다. 생각보다는 여기가 이렇게 막아도 깔끔하진 않거든요. 뭐 어딘가를 지켰을 바닥 때. 갈 여기 때. 단수 치는 게 아직 있어요. 이거는 차단이 아, 되잖아요. 네. 이쪽으로 이어도 여기를 아예 단수 쳐버리고 따내고 뭐 전체 사활도 사실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이 흑이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기는 했는데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야,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착각이죠. 어떻게 착각 사실은. 그 순간에 냉정함을 찾아서 이 수를 그래도 이원도 선수가 다시 찾아내네요. 근데 냉정을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길밖에 없습니다. 흑은. 딱 자기가 보지 못했던 거를 놓치면서 모든 걸다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었을 것 네. 같은데, 그래도 아직 모르네요. 여기 단수 치면 진짜 두 저도 아직 점 모르겠어요. 중요하죠. 이렇게 따내는 거는 이어서 하변도 걸려 있고 지금 좌변도 걸려서 네. 이건 안 되고요. 단수 치고 따고 여길 따는 순간 네. 지금 이 전체 대마가 아직 미생이거든요. 중앙은 눈이 반집입니다. 반개의 눈이 있어요. 후수한 집인 거죠. 바꿔 네. 말하면 여기가 백이 둔다고 해서 와, 여길 잇고 찝을 때 이렇게 마지막 되면은 하나, 사실 둘, 잡으러 가면 죽은 것 셋. 같지만 네, 야, 혹시 이거 연결인가요? 네. 일곱, 여덟, 아홉. 그쪽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 정말 이쪽으로 가나요? 좌변이 아직 찜찜한 자리일까요? 좌변이 아직 지금 뭔가 있겠다. 또는 조여 붙이고 여길 가면 아직 걔가 모른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 여기가 또 지금 실제로도 이렇게 네. 두고 만약 이어준다면 여기 갔을 때 맛이 좀 고약한 면은 있어요. 네, 당장요. 당장 일단 물어보죠. 야, 재밌게 두네요.
저희는 재밌는데 네. 지금 양팀 검토실은 아주 난리 시끌시끌할 것 같아요. 난리 났겠는데요. 자, 박건우 선수는 그냥 네. 물러나면서 이거 이기지 않았느냐라는 자세고요. 네. 이 개가를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금 한 칸 뛰어서 이걸 선수로 할 수 있다면 여기 최대한 잘 됐거든요. 이 정리면. 거기까지. 조금 더 볼 수 있는 건가요? 거기까지 됩니까, 근데? 붙이면요. 붙일 때 붙인다? 아유, 뭐, 저도 지금 제가 일단 승분을 가라앉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2-6까지 네, 할까요? 있고 이렇게 건너갔을 때 네. 이제 백의 선택이에요. 여기를 하나 그냥 갈수를 하고 개가로 가는 것과 네. 아예 이쪽을 버틴 다음에 흙이 이제 이렇게 두어서 패로 버티거든요. 이게 몇 수 늘어진 패? 한 수 늘어진 패로 버팁니다. 아~ 한 수 늘어진 패면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예 모르죠. 그렇죠. 만약에 백이 딴에서 잡고 이 개가로 간다면 이거는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저희가 봤던 마지막 그래프는 2-2였는데요. 모르겠는데요. 미세한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이런 봐 두 개 다 했습니까? 만약 진짜 받아주고 이 계산이면은 백이 이긴지도 의문 같아요. 네. 그러면은 패로 가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야, 이게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질 수가 있나요? 다시 곱씹어봐도 놀랐습니다. 네. 네. 전 진짜 모르겠네요. 이거 선수로 넘어갈 수 있으면 오히려 흙이 긴 게 아닌가. 제 개가로는. 그러면은 미세하긴 미세합니다. 네. 아, 미세하게 네. 되네요. 버티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버티는 그림이라면 패감도 고려해야 할 수 있나요? 버티면 이제 한수 늘어진 패거든요. 네. 따내고 백이 이렇게 단수 치고 메우고 여기를 따내면서 흙이 이제 패감을 써나가는 진행. 한수 늘어진 패. 그래서 집으로 손해는 봐도 이어서 받는군요. 네, 여기는 이렇게 좀 패감 두 개 더 나오니까 아 그쪽으로. 자, 그쪽으로? 왜 그쪽으로 갔죠? 먹여치는 패감으로 계속 나올까 봐 그런 건가요? 5, 6, 7, 8. 자, 일단 이 자리의 패감은 하나밖에 나오지가 않고요.
자, 이렇게 되면 한순으로 진패가 됐고요. 야, 상전벽해입니다. 상전벽해 따내고 따내고 네. 이렇게 막을 두고 때 여기를 조이고요. 두고 따내고 정확하게 한순으로 진패가 됐고요. 흙은 여기 팩감 두 개. 아래쪽 따내는 건 팩감이 될까요? 이쪽도 되죠. 여기 따내자 끊자고 하는 거두개 정도는 되고. 100의 팩감이 사실은 문제예요. 100이요. 한수 늘어진 패기는 한데, 만약에 100도 걸려 네, 있으니까요. 단패가 됐을 때 100이 쓸수 있는 최상의 최대의 팩감은 어디인가? 뭐 이런 거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단패가 됐을 때, 어쩌면, 그러니까 이 패를 하다가 흙도 팩감을 이런 식으로 써 나가겠죠? 이제 흙이 따낼 때, 이런 곳에서. 이런 곳을 두는 게 아주 좋은 수일 수도 있어요. 당장 팩감은 아니지만, 네. 단패가 됐을 때는 그 다음 팩감이 있습니다. 여러 개가 나오죠. 바꿔치기 계산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또 그쪽이 낫다라는 거네요. 여기를 지금 따내는 건 네. 아예 여기를 따내버리는 게 팩감을 겸해서 흙의 팩감을 아, 없애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럼 흙이 지금 하나 따내야 할까요? 따내야 한다면 이렇게 받아주더라도 이제 더 이상 여기 팩감 안 나오잖아요. 그렇네요. 그럼 이제 흙의 팩감이 점점 메말라갑니다. 따낼 때 설령 단패로 이쪽으로 돌아서 한순 어려진 패를 계속 하더라도 네. 흙의 팩감이 점점 없어지죠? 우변은 팩감이 안 될까요? 먹여치는 자리? 요건 하나는 받아도 될것 같아요. 근데 결국 계속 한순 어려진 패이기 때문에, 네. 뭐, 백이 팩감을 없애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단패를 못 들어오게? 이런 곳 없앤다든지 해도, 이제 흙의 마지막 팩감이 하나, 말라버렸죠? 둘, 셋, 아니면, 뭐, 여기를 넷, 따낸다든지. 다섯. 아, 또 들어갑니까? 이거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여기를 옥집으로 만들어 놔야 전체에 대한 팩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따내고, 이거는 진짜 좀 시끌시끌해지네요. 대단합니다. 대단하다는 마지막까지, 말밖에 안 네. 나오네요. 그렇네요. 이게 좋은 순인 줄 알았더니, 이원도 선수의 이수도 엄청 좋은 버팀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면 100도 네. 여기를 받으면 안될것 같아요, 지금은. 안 받을 수가 있나요? 아예 이걸 따고 건너가는 쪽으로 봐야 돼요. 이게 팩감을 줄이는 마지막 하나, 아니, 둘, 있는 순간 이 셋, 팩감 넷, 대책 없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다섯, 일곱, 여덟, 아홉. 딴에서 아, 받았는데요? 이거는 100이 심상치 않은데요, 또. 이 그림은. 이 그림은 백이 패 자신 못합니다. 여기가 옥집이잖아요. 네. 아래를 받는다고 해도 이 여기를 따내면 단패가 되면 이거 백이 약간 먹구름 아닌가요? 이거 좀 먹구름일 것 같은데요. 백의 입장에서. 여기가 지금 한 집이 안나 있어요. 후수 한 집이죠. 네. 따내면. 마지막 하나. 둘, 셋, 이 전체 대마의 팩감이 이젠 다섯, 계속 나와요. 여섯, 일곱. 이거 백이. 자책하죠?
그러니까 흙이 지금 네. 차분하게 그냥 여기를 따내도 흙에게 필요한 거는 팩감 하나만 더 있으면 되거든요. 다음 팩감 하나만 더 있으면 100을 무너뜨릴 수 있죠. 단패를 걸어가서. 그러면 100이 팩감을 없애가야 되거든요. 지금 장면에서는. 근데 여기가 팩감을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조여가더라도 네. 뭐 이렇게 백도 지금 찝는 거안 될까요? 반대쪽을 밀어서 받았고요. 이거는 버틴 건데요. 여기 일단 했을 때 근데 전체 대마 사활도 지금 사실은 모르겠고 중요한 거는요. 지금 예를 들어서 네. 혹이 이렇게 두고 백이 따내야 되겠죠? 충격적으로 패와 관계없이 여기만 잡아도 흑이 이겼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잡은 게 지금 마지막 하나, 여덟 둘, 열한 셋, 일곱 여덟 집인데 이미 한 20집은 벌었을 다섯, 거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이것도 약간 비슷한 같을까요? 맥락이죠. 살려줘도 여기만 잡아도 지금 집으로 이겼을 수 있습니다. 계산은 안 해봤지만 단순 네. 비교만 본다면 넘어가는 것까지는 안 되는 거군요. 넘어가고 버티면 이제 패 여기 탁 따내는 순간 백은 이제 거의 쓸수 있는 팩감이 없고 흙은 여기 팩감 하나 그래도 있죠. 네. 여기도 사실은 지금 팩감이라고 봐야 되고요. 집으로 득을 본 상황에서 여기도 팩감이라고 봐야 되고. 순식간에 또. 여기서 이걸 톡 따내면. 네. 이원도 선수는 지금 여기만 잡아도 이겼다라는 계산이 확실히 된것 같고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봐도 계속 돌고 돌았는데 형세 판단도 참 빠르네요. 마지막 많이 하나. 이겼네요. 그게 이것만 잡아도 네. 이게 웬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그림이 만들어졌죠? 바둑이라는 게 여덟, 무섭네요. 아홉. 진짜 무섭다는 말이 나오네요. 바둑이. 이거는 이제 잡으면 네. 흑승인가요? 뭐 아래쪽을 그냥 잡기만 사실 해도. 요 패를 따내볼 수도 있고, 네, 집으로도 흙이 이겼어요. 미세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포스트 시즌 들어와서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분명 이원도 선수의 실수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되는 날은 뭘 해도 돼요. 이 바둑은 뭐 와. 초중반도 사실 볼거리가 있었지만 한 150수 이후부터는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양팀 검토실이 어땠을지 지금은 확실히 흙이 이겼습니다. 네. 파란만장한 변화 끝에.
지금 뭐 시청하시는 또 응원하시는 팬분들께서도 엉덩이 들썩들썩하셨을 것 같아요. 이원도 선수 마지막 하나 둘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은 그리고 여기서 냉정하게 더 이상 변화를 구하지 않고 딱 집으로 이겼다라는 판단 후에 요것만 딱 잡고 이제 결정을 짓는 것이 네. 사실 저 같았으면 여기 착각한 거 깨달았으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수들이 이미 흔들리고 평정심을 잃고 해서 반쯤 포기 상태로 두면서 네. 실수가 실수를 낳고 무너졌을 수 있어요. 근성이 대단하네요. 화부터 올라왔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심하면 자기 머리한테 탁 때리고 시작할 수도 있었고 이바두 마지막 하나. 박건우 선수가 여기 이은수가 저도 당시에는 따내고 네. 이렇게 되는 줄 알고 깔끔하게 좋은 수라고 봤는데 그게 패착된 거네요. 무섭습니다. 정말 바둑이 한 수 거의 그때는 정말 이겼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 한 수 작은 방심 그리고 그거를 정확하게 찔러 들어갔더니 네. 승부가 바뀌어버리네요. 더 이상 물러날 곳 없는 네. 셀트리온에게 뭐 제대로 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는데요. 네. 그쪽으로 지켰어도 백이 이겼겠네요. 그런가요? 그냥 이렇게만 도도 여기를 막았기 때문에 이게 조여부 침당하고 이쪽 흙이 가면 미세해지니까 백이 버티면서 변화가 났고 그랬군요. 이 정도만 돼도 이건 백이 이기죠. 역시 정규 시즌의 부진은 포스트 시즌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습니다. 이현도 선수가 정말 대단한 근성을 보여주면서 집념의 승리를 거둡니다. 분명 기회가 왔었고 그 기회를 잡았지만 좀 아쉬움이 남는 박건우 선수였고요. 네, 이원도 선수는 사실 그리고 그전에는 거의 승리가 목전에 둔 상황에서 반대로 역전당해서 패배를 또 목전에 둔 상황까지 갔는데 네.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판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원도 선수의 승리로 준 플레이오프 2차전 경기 셀트리온이 2-1로 앞서 나갑니다. 자, 과연 4국에 등판하는 선수는 누굴까요? 잠시 후 3부에서 류승희 캐스터와 박정상 해설위원의 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